어제 영상 올린 거 오랜만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온 것도. 아,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스탬프 있잖아요. 그거는 이미 지나가지고요. 이미 끝나서 못하는 종이었고요.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새로운 종이에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종이에다 다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완료는 했습니다. 이렇게. 아, 저, 거의 한 30분 가까이 고생, 30분 이상 고생하니까 40분 정도 고생해가지고요. 받았긴 받았어요. 여기. 5,000원짜리 온라인 상품권. 아,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아, 이미 안 보여줘도 되겠다. 여기만 보여드릴까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저 이거 맨 마지막에 이제 5시 넘어서 겨우겨우 이제 마무리 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이거 한다고요. 솔직히 차를 오늘 이제 집에 오는데 집에 올때 차를 좀 늦게 탔어요. 5시 40분 넘어서 차를 타가지고 여기 이제 집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가 6시 조금 넘어서 6시 3분이나 4분 돼서 도착해가지고 이제 집에 오니까 6시 10분 조금 넘었어요. 어쨌든 간에 10분 정도 된것 같은데 오늘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그래도 뭐잘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엄마랑 이제 둘이서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뭐죠 이제 그 어쨌든간 그어 이제 구경 갔다가 축제 이제 끝나기 전에 구경 갔다가 이제 이게 잠깐 이마트 들려서 이제 계란 좀 사고 과자 좀 사고 그래가지고 국밥빵 사고 이제 이거 한다고 창원 갔다가 다시 국축제장 갔다가 아저 힘들었습니다. 두개 빼고 다 찍었으니 아우 힘들어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스탬프 투어는요 이제 내일까지 하기 때문에 내일밖에 이제 없어요. 하루가 내일이면 끝나거든요. 월요일은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10월 달에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이제 26, 27, 28일 날 하는 거였고요. 이거는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오늘 내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11월 2일부터 11월 4일 그러니까 금토일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금토일 이렇게 3일만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금토일 저번 달에도 금토일이었고 이번에도 금토일날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끝나거든요. 금토일이면은 마지막 날 금요일날도 할까요? 모르겠네요. 정확한 거는 저도 알 리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투어 완료라고 여기 보이시죠? 예, 이게 잘안 보이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예, 어쨌든 간에 마무리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이제 잘 갔다 왔습니다. 덕분에. 예, 아직까지 이제 이거는 하고 있고요. 대신에 스탬프 투어 같은 경우는 내일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예, 하실 분들은 내일까지 가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스탬프 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간은 3시부터 이제 6시 안에만 이제 가시면 이제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이런 종이 같은 게 있고 거기 새로운 종이 같은 게 따로 이제 있어요. 스탬프 비치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도장을 이제 각자 이제 그 도장 스탬프가 있는데 이제 그 가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이제 상품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좀 힘들겠지만요, 그래도
잘 갔다 왔게도요. 그리고 그 노력의 대가가 이제 이런, 이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상품권 어디다 쓸지 생각 중에 있어요. 일반 대형마트가 아니고 이제 주로 이제 시장 같은 데서만 쓸수 있는 거다 보니까 오늘 뭐 어디 시장에서든 어시장에서든 어디 시장에서든 어쨌든 맘대로 제가 쓰고 싶은 데 쓰겠습니다. 빠이 안녕.